울진군은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울진군평해 생활체육공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제36회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울진군과 울진문화원, 평해읍 청년회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한수원의 한울원자력본부와 지역사회단체가 후원하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평해 남대천에서 제36회 평해 단오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해 단오제 행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통 문화 행사로서 울진 군민들의 한해 농사 풍년과 그다음 군민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큰 줄 당기기부터 시작해서 그네뛰기 그다음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진 군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우리 농사도 풍년을 기원하고 또 군민들 건강과 안녕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에 동참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축소되어 있던 마음들을 활짝 펴고 또 한 해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그런 군민들의 화합 자리에 참석해 주시길 기원 드리면서 이 행사에 준비하신 평해읍 청년회원님 또 발전협의회 또 향교 유림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6개 평해 남대천 단오제가 이게 3년마다 이렇게 제대했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3년만 첫 행사인 만큼 하여튼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여튼 청년에도 준비하고 고생을 많이 했고 하여튼 다음을 위해 갖고 내년을 위해 갖고 올해는 더더욱 알차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오제는 시작을 알리는 길터기 시가행진을 시작으로 제천제례와 평해읍 월송리에서 전해오는 월송 큰 줄당기기 재현 행사, 윷놀이, 파크골프대회와 신발양궁대회, 도립국악단 공연, 평해 남대천 디노제 가요제 등 다채로운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여 단오제 행사에 참가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내 것 맞다. 안녕하십니까. 평해 단오 준비위원장 최용배입니다. 행사에 참여해 주신 주민분 그리고 내외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6회 평해 남대천 단오제를 개회를 선언합니다. 어제가 5월 5일 단오제였습니다. 오늘이 이제 토요일이고 내일이 일요일이고 이렇게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원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실 아무런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이제 정상적인 단오제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에 하루 종일 집안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은 다 버리시고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평해읍민 여러분 잘 계셨어요? 예,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저 안에도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오늘 36번째 맞이하는 평해 단오 행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많은 행사들을 못해서 이 준비하는데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우리 문화원장님과 평해읍 청년회 발전협의회 각 기관에서 잘 협조를 해서 그나마 그래도 짜임새 있는 행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 풍요로운 행사가 되고 군민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부터 힘들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로부터 단오는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해서 4대 명절의 하나로 일명 수린날, 중오절, 천중절, 반양이라고도 불리었습니다.
이날은 단오 차례 제사를 지내고 절식으로 쑥떡과 수리취떡을 해먹었다고 합니다. 특히 울진 지방에서는 단오와 관련된 기풍이례와 놀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무렵 보리배기와 모내기를 마친 후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행한 다양한 의례와 각종 제액을 물리치기 위한 풍습이 지금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해 풍물패고요. 울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랜만에 지금 3년 만에 단오 행사를 하게 돼서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안 그래도 우리 옷 입으면서 진짜 오랜만에 옷 입는다는 소리 했었거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참 좋아요. 안 나오다 나와 이게 오늘 날아갔군요. 울진 지방 단오의 풍속과 놀이로는 창포물 머리감기, 약숙, 익모초 뜯기와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궁궁이 비녀 꽂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등의 풍속과 그네뛰기, 씨름 등의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또한 마을 단위로는 성황제와 별신굿 등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평해읍에서는 다양한 단오 풍습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이후 사장되어 명맥만 유지되어 오다가 1984년부터 평해읍 청년회와 지역민들의 각별한 재현 노력과 전통문화 인식의 확산으로 오늘날의 평해 남대천 단오제의 형태로 복원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모이고 이러지 못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해서 대면 행사로는 아마 이게 처음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지친 우리 국민들 마음과 또 산불 두 번 나가지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마음들이 오늘 이 행사로 해서 많이들 풀리고 힐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올해하고 내년도 도체가 있어가지고 2022-2023년 울진 방문회로 정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에서 나름대로 또 많은 관광객들이 또 울진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또 행사도 준비했고 또 뭐 인센티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뭐 산불이 났다 해가지고 또 주저하지 마시고 꼭 울진에 들려서가지고 또 울진 그 울진 경제도 또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고 또 울진이 상당히 또 산도 뭐 강도 바다도 아름답습니다. 이 좋은 곳에 오셔가지고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울진구로로 놀러 오세요. 2022년 울진 방문의 해를 맞아 더 많은 볼거리와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울진군의 노력에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